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뛰어넘어 세상을 지배한 여인,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다들 궁금해하세요.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런 탁월함을 획득할 수 있었느냐. 엘리자베스 1세는 생모가 앤 불린이죠. 앤 불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일의 앤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인 앤 불린은 헨리 8세에게 처형당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눈칫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스승들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학문을 배우는 자세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보통 왕자나 공주들은 뛰어난 교육을 받아도 학문에 그다지 열정을 보이거나 학문에 뛰어난 성취를 이룬 왕자나 공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그 무엇보다도 배움과 독서에 엄청난 열정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런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독서를 했는지 알아볼게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곁에 전문적인 자문위원을 두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마디로 경청 능력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엘리자베스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럽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지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서광들의 굉장히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듣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들을 때가 훨씬 이득이 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 엘리자베스는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자기가 습득을 한 거죠. 독서도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않을까요? 어차피 책을 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를 내 옆에 두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죠.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만 이제 찾아봐도 정보가 너무 많고 스마트폰만 열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안목입니다. 그러면 안목은 어떻게 길러지게 될까요? 책이라는 거는 좋은 정보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잖아요. 이런 책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훌륭한 스승들에게 배움을 사사받은 엘리자베스는 정보를 취득하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도 선수고 남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데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주변 인물에게서 오는 핵심 정보망의 그물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국 왕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영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유럽 전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원들에게 굉장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선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원할 때 고퀄리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평생 견지하며 살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사람을 등용하는데도 이 기술을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신하를 기용할 때 어떻게 기용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데는 자신의 충신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 충신만 신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충신의 완전히 반대파도 옆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균형감각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신을 옆에 놓고 자신한테 도움되는 정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충신도 물론 옆에 두지만 그 충신의 말만 믿지 않고 옆에는 그 충신의 반대파를 배치해서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했고 정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청의 균형 자세인데요. 저는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좋아하는 책의 반대 의견인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해온 균형 독서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승과 좋은 책을 가까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 자세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독서를 좋아했냐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던 당시의 궁정 전체가 책으로 도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어떤 궁전을 구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들어 놓은 그 책으로 도배된 궁전을 보면서 상당히 놀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영국의 어느 학자들보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쓴 학자들, 저자들과의 교류를 굉장히 열심히 한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일례로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의 엄청난 후원 속에 집필을 하게 됩니다. 파산 직전에 유럽 후진국인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엘리자베스 1세의 절연, 그리고 엄청난 영국의 부를 일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적 밑에는 그녀의 엄청난 경청 능력과 그 수많은 정보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었던 그녀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그녀의 방대한 독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책을 사랑하고 학자들을 곁에 두는 엘리자베스 1세의 독서법, 우리도 우리 삶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인물 독서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